Times. 네, 우리 호스트가 오사카 여행을 갔다 왔다고 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사카 사운드 메세가 있어서 네, 오사카 사운드 메세 악기 박람회에 이번에 아이작 장이라는 또 하이엔드 기타 제작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최근에 이제 좀 유명해지기 시작한 분이라 이름이 한국에는 아마 뭐 많은 분들 아직 모르실 것 같은데 그분이랑 좀 친분이 생겨가지고 거기 이제 초청을 좀 받았어요. 저희가 게스트로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김윤성 음악 감독님이랑 그러면 네, 명음 씨와 함께 가서 일렉트릭 기타를 만드시는 장인이 아니죠? 어쿠스틱입니다. 어쿠스틱 네. 만들죠. 네. 어쿠스틱 그 기타 직접 만드신 거 가져오시고 거기에 또 명품 그런 어쿠스틱 기타를 만드는 수많은 제작자분들이 자기 기타를 가져오시고 그런 하이엔드 말고도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브랜드들이 참여를 해서 부스 만들어 놓고 연주 실제로 해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자유분방한 분위기로 다 막 이제 앰프 꽂아놓고 치고 뭐 신나게 치고 이래서 아주 뭔가 떠들썩하고 재미있는 분위기에 그런 악기 박람회였고요. 일본은 질서정연하게 자유분방한 나라. 네네 맞아요. 질서정연하게 자유분방한 느낌 좋더라고요. 공연도 막 되게 최고죠. 뭐 여기저기서 그냥 게릴라 콘서트처럼 막 많은 아티스트들이 한꺼번에 공연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시끄럽거나 막 볼륨 그치. 싸움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아주 즐겁고 네. 시민의식은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놀다 왔습니다. 네. 그 뭐 일본 전역에서도 많이 오시고 네. 도쿄에서 놀러 오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사운드 메세를 가서 하루 종일 촬영을 하고 그 앞뒤로 일정을 붙여서 관광을 같이 즐기고 왔죠. 아 좋죠. 저는 오사카가 이번에 처음이었어가지고 악기쇼의 최고봉은 역시 저는 상하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그냥 그 혼돈 속의 혼돈입니다. 대혼돈이군요. 대혼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혼돈 속의 혼돈 속의 혼돈. 그 원래 그러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클립 튜너 제작해서 파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예쁜 아크릴판에다가 자기들이 제작한 클립 튜너를 빽빽하게 꽂아놨거든요. 한 시간 지났으면 다 없어져요. 그럼 또 다시 빽빽하게 해놓는데 일부러 그러는 거구나. 막 주는 건가 봐요. 근데 보통 이렇게 가져가는 사람들이 네.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고 갖고 가요. 그냥 가져가는 거구나. 네, 혼돈 속에 혼돈입니다. 혼돈 속에 혼돈이군요. 네. 그냥 일단 손이 잡히는 건 가져가고 보는 그런 악기쇼. 알겠습니다. 굉장한 쇼네요. 여기는 아주 질서 정연하고 사람들이 다 쇼핑백 들고 순서를 지켜서 줄을 쫙 서 있어요. 그러면 한 명씩 들어가서 사고 브로우쇼도 딱 하나씩 네, 갖고 오고 맞아요. 딱 그런 거는 정말 알아서 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잘 악기쇼를 즐기고 수많은 유명한 유튜브에서만 보던 연주자들 제작자들 정말 많이 만나고 사진도 같이 찍고 마사키 키시베상도 만나고 어우 야 별 사람 다 만났네. 그쵸. 부러운 게 그 악기쇼에 진짜 양복 입은 사람들부터 학생들까지 다 와서 진지하게 보고 그렇다는 건 일본의 피아노 보급률이 가구당 한 대가 넘는답니다. 그렇군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쓰던 피아노 계속 갖고 있고 또 기타는 두 대가 넘는답니다. 그렇군요. 가구당. 그러면 1인당 1기타라고 보고 한 20대서부터 40대까지 그 저변이 너무 부러워요. 그러게요. 다음번에도 또 이런 악기 박람회가 있으면은 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오사카의 먹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오늘은 6063 스트라토캐스터 슈퍼 헤비랠리 시리얼 넘버 CZ566670 컬러는 슈퍼 페이디드 에이지드 피에스타 레드 오브 3톤 선버스트입니다. 이게 6030 예전에 2021년도에 저희가 슈퍼 페이디드 에이지드 셔우드 그린 오버 3톤 선버스트 모델을 했었는데 그때 6063이 선생님이 아주 재밌는 한 주평을 주셨죠. 그린 틴티드 60s 마인드. 저는 명품샵 이름이 고물상. 그것도 괜찮았죠. 네, 81점 나왔습니다.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계속 냄새를 맡고 계신데 바로 프로파일링 한번 해주시죠. 이게 호주에서 왔네요. 호주요? 예. 무슨 냄새가 나면 호주 냄새인가요? 그 모래 냄새랑 화장품 냄새가 나요. 여성 거네요. 예, 그러니까, 모래 냄새와 화장품 냄새. 예, 그러니까 호주 그 테두리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아웃백에 사시는 분이에요. 진짜 터프하게 막 나무 헤우고 막 막 이런 여성분 있죠. 예. 그분이 취미로 잠깐 치던 거예요. 그렇군요. 예. 아웃백에서 예. 스테이크를 진짜 장작에다 구워 먹는 뭐 그런 느낌이에요. 예. 이게 장작 랠릭인가? 막 이게 원래 막 장작으로 막 거칠게 쓰다가 네. 여성이고 하니까 핑크색으로 한번 칠해 봤구나. 원래 그 전에는 좀 이미 랠릭이에요.
장장 랠릭이 되어 네. 있다가 그래도 네. 나도 좀 뭔가 좀 예쁜 색깔 한번 칠해보자 네. 하고 이제 핑크를 얹었다가 네. 피에스타 레드를 얹었다가 또 그게 또 이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막 장작불 좀 죽어갈 때 되면 막 이걸 불쏘시개. 불쏘시개로 쓰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불쏘시개 랠릭. 네. 야 이거 괜찮네요. 네. 그 아웃백에 살고 계시는 네, 호주의 자연주의적인 자연인으로 살고 계신 여성분의 기타 네. 한번 좀 그래도 한번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좀 모디파이를 하려고 했으나 결국에는 다시 불쏘시개가 되어서 네. 이렇게 랠릭이 된 좋습니다. 호주 아웃백 기타 네. 좋습니다. 3톤 선버스트가 정말 또 여기 밑에 아주 화끈하게 드러나 있죠. 스펙 살펴볼게요. 945만원 거의 뭐 1000만원입니다 네. Made in USA. 전장 98.5cm, 무게는 3.51kg, 두께는 44+1mm, 12프레트 뚫려는 81mm입니다. 투피스 셀렉트 엘더바디의 슈퍼 헤비렐릭 락커 피니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로스티드 리프트손 메이플렉의 라지 C 백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티지 스타일. 됐겠죠. 네, 그렇죠. 네, 뭐 불쏘시개로 썼는데 네. 자체 로스티드. 예. 네, 빈티지 스타일 튜너의 너트는 본넛입니다. 지판은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1 내로우 톨 6105 프레스, 핸드 와운드 6063 스트래피거, 리버스 와운드 리버스 폴라리티 미들입니다. 컨트롤은 원볼륨 투톤, 5의 픽업 셀렉터에 빈티지 모디파이드 넘버 2 와이어링, 톤 세이버 블리드가 들어가 있고요. 브릿지는 커스텀 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된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에서 불맛이 나. 아 좋다. 이게 미드 픽업 이렇게 반대로 바꾼 사람 그 노벨상 줘야 돼요. 이거. 불러. 야, 이거 뭐?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마샬이고요. 아우. 좋다. 굴러. 아, 좋네요. 레드로, 듀얼리스트고요.
이거 좋다. 레드라이거야. 이거 좀 아까 그 텔레캐스터보다 좀 덜 먹어요. 예. 사운드가 부드러워요. 네, 네. 아주 결이 보드랍고 좋네. 그거 자꾸 태워서 그래. 로스티드의 효과군요. 어이. 자, 이걸 또 마사기니까 쭉 들어봤고요. 네. 반주 한번 묻혀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지난 시간과 동일한 반주. 이야, 이거 좋다. 네, 선생님 선물로 한 주평 드릴게요. 소금간과 불맛 드리겠습니다. 소금간의 불맛. 네, 좋습니다. 저는 아까 그 사운드 그 어떤 개인 톤이나 이런 거에서 겉에가 살짝 이제 그 뾰족뾰족한 느낌이 좀 덜한 느낌, 네. 좀 부드럽고 네. 사운드가 그런 느낌이 약간 이제 개인 톤이 이렇게 쏘는 그런 사운드보다는 좀 풍성하고 따뜻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잘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외유내강 스트랩. 외유내강. 네, 외유내강 스트랩. 겉으로는 좀 뾰족한 부분이 덜한 느낌. 그런데 힘은 있어요? 네, 힘 좋습니다. 내 강이에요.
스카드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35, 가성비 10. 역시 그럴 수밖에 없죠. 네,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8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0, 편의성 16, 디자인 18. 오, 총점은 네, 80점. 그래서 평균 점수는 79입니다. 역시 핑크색 좋아하시네. 네, 제가 좀 더 높이 나왔어요, 점수가. 약간 핑크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굉장히 빡세게. 저 나도 너무 갔다 까져 있어요. 저거는 약간 로리 갤러거가 불질하면 네, 저렇게 네,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에요. 1961 스트랩 슈퍼 헤비 랠리 에이지드 블랙 오버 3톤 썬버스트인데 뭐 까도 너무 깠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이게 이 호주에서 잘못 집어넣어서 스트랩 갖고 불 붙는 걸 꺼낸 것 같은데. 아, 네, 이미 불이 붙은 걸 꺼낸 것 같아요. 불쏘시개가 아니고 장작이 이미 됐던 애야. 됐던 애야. 뭐 거의 그 정도 네, 느낌의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시리얼 넘버 562275 모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